그냥 저도 거의 한 2세대, 1.5세대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1세대, 2세대나 저랑 조금 같이 싸웠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고 스코어 형도 막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군대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일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일단 중국에서 인상 깊었던 친구는 도인비 같아요. 그냥 중국에 와서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. 그 친구에 대해서. 일단 되게 잘하고 그냥 미드정글의 움직임이 되게 유동적이고 그냥 팀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.